네, 그러면 지금 21년 동안 이 합창단을 유지하셨는데 그동안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그렇죠. 네. 참 21년이라는 세월이 네.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는데 네. 참그 힘든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예, 매년 또 그만둬야 되나 이거를 어떡하나 고민도 하지만 또 그럴 때마다 또 희망이 또 솟구고 그리고 지금 해왔는데 이제 한국 방한은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여기 연주가 지금 3년째 멈춰져 있어요. 예, 3년째 멈춰 있는 게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 스페인 연주가 살아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국영방송에서는 또 찍어주겠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게 멈춰져 있어서 그게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틈을 타서 중국 정부에서는 스페인 정부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왜 스페인하고 한국이 무슨 관계로 이렇게 태극기를 꽂고 수백 명의 한국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우리도 찍어달라. 그러면 중국에 그러면 너도 너희네도 임제시가든 지휘자가 있냐? 없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그 정통 악기들 아쟁이 있잖아요. 아쟁이 중국 정통 악기 중국 사람이 와서 구정 때 연주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그거하고는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 난도. 그러면 거기는 스페인 사람들이 중국 음악을 연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중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그렇죠. 그냥 잠깐 공연하고 그냥 가면 끝인 거네요. 예,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결코 거고. 이 밀레니얼 합창단을 따라갈 수는 그건 없겠네요. 다르죠. 예.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중국 사람이 지휘자가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연주가 정말 간절하게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소망하고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연주가 지금 진행이 멈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면인가요? 예산 문제죠. 아, 예산 문제.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많이 해왔는데, 뭐 정치에게 제가 정치를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 기업은 우리 이제 정부 저 쪽에 공간 쪽에 이러고 도움을 받으면 공간은 좋겠다. 이거는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뭐 나라는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안타깝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업도 이런 연주를 후원했을 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후원을 했던 걸전 공연을 본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 기아 자동차나 LG전자? LG도 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마케팅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으라고 좀 믿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콘서트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았는데 이렇게 한 지금 4년째 멈춰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페인 마드리드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극장에서 지금 수백 명이 우리 한국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않지 계속 않습니까? 좀 예, 이어갔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예. 그러면 처음에 스페인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혹시 계기가 저는 이제 남이 안한 분야를 좀 하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악하면 제가 테너인데 성악하면 뭐 이태리 뭐 줄리아드 뭐 독일 가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스페인 성악가들이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많았어요. 몬세라 까바예, 소프라노, 플라티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많았는데 그래서 스페인에 정말 위대한 성악가들이 많아서 스페인 음악을 배웠고 더 좋게 더 좋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건너왔던 거죠. 그럼 한국에선 이미 성악 공부를 하고 계셨나요? 예, 저는 서울 예고를 나왔고요. 한양대학교 1학년 재학 시 2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예, 제가 그 입양 홀트 아동복지라고 입양한 재단에서 아기들 6명을 데리고 프랑스까지 데려다 주는 거로 조건을 하고 건너오게 됐어요. 아, 그럼 비행기표 값도 없어서 아이들을 입양아들을 데리고 오면 비행기표를 재단에서 대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오셨네요. 그럼 거의 아무 빈털터리로 오셨다고 예.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미국 생각하고 미국은 그렇다고 아무거나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스페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워서 뭐 하루하루가 맨날 20살에 건너왔으니까 네. 울고 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벼룩시장에서 장사도 해봤고 그 삼류극장에서 방문해서 스페인 삼류 오페라도 불러보고 뭐 그런 것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네. 그러면 그랬던 청년이 지금은 이 국영방송의 합창단의 종신단원이 됐고 또 이렇게 합창단을 별도로 또 이렇게 단장으로 또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이 질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질투나 뭐 이런 괴롭힘이 없었나요? 아, 많죠.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이 팀에 들어와서 RTV 단원 들어와서 합창단을 그 안에서 뽑으니까 네. 아니 뭐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네. 이 놀리면서 뭐 차이나 중국 합창단 놀리면서 못하게끔 많이 방해를 하고 테레비도 네. 못 치게끔 했어요. 네. 그런 찰나에 제가 그 영광스럽게 스페인 네. 왕실에서 이사벨 카톨릭 여왕 문화 십자 최고훈장을 제가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것도 제 생각은 그렇게 없는 것 같, 없는데 네. 제가 한국을 방한하면서 일부에는 스페인 노래를 알렸고 하기 때문에 그 공을 그 인정해서 저한테 네.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니까 네. 뭐 그다음부터 잠잠해지고 스페인 네. 방송국 70년 역사상 제가 스페인 사람들 통틀어서 유일하니까 예, 굉장히 그 자부심도 되고 그 훈장을 받은 외국인이 처음이 아니라 예. 방송국 사상 예, 그 멤버 중에 70년에서 처음이죠. 훈장을 받았다. 예, 십자 문화 훈장, 최고 문화 훈장. 와,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도 받기가 정말 어려운 훈장이고 네. 그럼 한국 사람들도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도 받은 분들이 안 계시겠네요. 예. 그럼 그 받고 난 다음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해방도 안 하고 조용하죠. 아, 이미 이제 차원이 예. 달라진 케이스네요. 예. 와. 그러면 지금 이 합창단이 그동안 21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더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이나 뭐 어떤 기관에서는 뭐 그만큼 더 홀레스기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연주라면서 예산상으로 홀레스기는 100년, 200년이 돼도 안 돼요. 우리가 뭐 BTS 방탄소년 뭐 그런 뭐 오빠 강남스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음악을 알리기 위한 팀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열매를 보고 지금 열매를 맺혀져 있고 지금 이루고 있고 그거를 보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연주가 끊이지 않게 네. 관심을 가져주고 예. 그 후원도 해주시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네. 예. 우리는 다 장비랑 성악가들이랑 오케스트라 다 준비됐으니까 장비라는 게 우리 예술가들 장비라니까 표현하지만 다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정확하게 우리 한국 레퍼토리가 80곡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일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예. 하여튼 저희는 이제 벌써 제가 21년, 네. 21년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네. 너무 힘들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디어코스를 만나서 네.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네. 힘을 합해서 하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약한 부분, 저희 부족한 부분을 우리 디아코스하고 같이 협력함으로써 네. 우리를 더욱 많이 알리고 한 팀이 되는 거죠. 네. 한 팀이 우리 둘만 한 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한 팀이 돼서 맞습니다. 이 속에 같이 들어오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 디아코스하고 화이팅해서 스페인 말로는 아니모입니다. 네. 아니모를 해서 우리나라 노래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세계 방방곡곡에 심어서 네. 우리나라 노래를 무시 안 하고 우리나라 노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친한파가 되는 네. 그런 연주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우라 앞으로 더 멋진 작품, 더 네. 좋은 거 만들어보고 네. 우리를 보신 여러분들 항상 저희들에게 응원을 잊지 말아주시고 네. 예. 사실 저도 처음에 단장님께서 이런 디오코스와 이제 저희 회사가 디오코스인데 좀 힘을 합쳐서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을 때 자세히 이제 밀레니엄 합창단을 멀리서는 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내부 사정도 들어보고 또 이런 앞으로의 비전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도 아, 이 일에 좋은 일에 함께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하는 마케팅 분야는 저희가 집중해서 좀 많이 지원해드리고 그동안 하시던 음악 그 예술 활동은 더욱더 더 집중하셔서 하시면 한국도 좋고 스페인도 좋고 특별히 올해가 또 한국 스페인 70주년 수교입니다. 70주년 되니까 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요.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예. 또 정말 외롭게 싸우셨겠지만 또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한국과 스페인에게 좋은 일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니모 네, 스페인말로 아니모 감사합니다. 그라티아스. 감사합니다. 예.